아, X 없네. 아, 씨. 야, 근데 얘네들 합정을 찍나? 에? 뭐야? 뭐 쓸데없는 소리 말은 말하면서 찍. 뭐라 카노? 적당해라! 안 돼요, 빨리 찍으러 가요. 내 차례가. 당연하지. 아, 근데 이거 사 먹다가 받아 먹으니까 더 맛있네. 아, 형은 밥도 먹고 왔으면서 아직도 몰락해요. 이건 밥도 안 먹는데. 갔다 올게. 안녕하십니까. 몽키 테니스의 블랙몽키입니다. 자, 제가 오늘은, 강의 영상이 아니라 오늘은 연습 방법인데, 오늘은, 오늘의 명칭은 신비한 연습 방법입니다. 이게 여러분들도 뭐, 테니스 치시는 분이라면 유튜브에서,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고, 못 보셨는 분들도 있을 텐데, 유튜브에 보시면 브라이언 형제라고 복식 이제 세계 랭킹 1위까지 했었던 형제가 있는데, 그 형제들이 이제 발리를 플레이를 대체적으로 하는데, 발리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선수들이 평소에 이 형제 둘이서 연습하는 발리 방법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시범을 따로 보여드리고 You get balls high, you get balls low. And it really helps you to direct the ball to a certain area on the move. Great for poaching, awesome for doubles players. We've used this drill our whole career, and it's a crowd pleaser. 첫 번째, 이제 그 연습을 하는 방법의 목적이 이제 우리 동호인분들은 이제 게임을 하시면서 이 방향에 대한 내가 이제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,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, 그런 조금 목적성을 가지고 발리를 하셔야 되는데, 뭐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조금 뭐 실력이 미달되시는 분이 포에 서 있고, 그 다음에 실력이 조금 더 나으신 분이 백에 서 있고, 이런 것들이 뭐 특징적으로 많이 정해져 있어서 뭐 서브 게임이나 리턴 게임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지만 거의 이제 한 자리에서 밖에 발리를 잘 안 하게 돼요. 근데 이런 연습 방법을 통해서 초보 분들이나 테린이 분들도 마찬가지고 중급자 이상 상급자까지도 이런 연습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한 방향 전환, 그 다음에 방향을 전환하면서 내가 이 공을 어디로 보낼지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면서 연습을 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의 시범 도우미는 몽키 테니스 아카데미의 김동건 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. 하이. 하이. 오케이. 자, 첫 번째 연습 방법은 이런 겁니다. 여기서 이렇게 사이드로 내가 이 포 자리에서부터 백 자리로 이동하면서, 그러니까 크로스 각을 어떻게 칠 건지, 그 다음에 센터를 가서 센터로 어떻게 칠 건지, 그 다음에 역 크로스로 가서 상대편에게 역 크로스를 어떻게 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연습하시면, 특 이게 게임에서 이동하시면서 하는 발리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조금 더 잡히실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두 번째 신비한 연습 방법. 이 두 번째 연습 방법을 하는 이유는, 상대적으로 게임을 하시거나 할 때, 이게 테니스에서 제일 필요한 것들이, 내가 공을 치기 이전에도 그렇고, 공을 치시고 난 이후에도 그렇지만, 내가 상대방이 어떻게 치는지에 대한 판단,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, 제일 먼저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거는, 내가 공을 볼 수 있는 눈,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공을 이제 보지만 내가 이걸 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, 어떻게 가야 된다, 이 공을 내가 떠고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라는 판단, 요 두 가지가 일단적으로 제일 중점적으로 필요한 것인데, 이 지금 시범을 보여드릴 연습 방법이 목적이 일단 첫 번째 보는 눈,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생각하는 판단.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하시면서 이렇게 연습하실 수 있으면, 이 사람이 두 분만 있으면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를
첫 번째랑 두 번째 이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자, 요 연습 방법인데, 자, 생소하신 분도 있고 생소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까요? 근데 이게 생각보다 뭐 우리가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보는 공 보는 눈, 그 다음에 눈이 조금 빨라지기 위한 그런 기능이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판단, 내가 이 공이 어디 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판단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막 완벽한 자세로 꼭 못 하시더라도, 그리고 뭐 투바운드로 하시더라도 내가 일단적으로 이 공을 내가 처리하는 거에 중점을 두시고, 막 이게 완전히 100% 온전한 자세가 안 되더라도, 그 다음에 뭐 꼭 이 상황을 뭐 저희가 했던 것처럼 꼭 포핸드를 치고 백핸드를 안 치셔도 되고, 이런 거를 뭐 컨티넨탈 그립, 발리 그립을 평소에 이렇게 잡으시고 그걸로 이제 공을 넘기는 기능만 해도 충분히 연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. 오늘 연습 방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